이혼 소송 중인 MBC 김주아 아나운서의 남편 강모 씨가 김주아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.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일 김주아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반소를 제기했는데요. 앞서 김주아는 지난달 23일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냄과 더불어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을 이유로 강 씨에 대한 접근 금지 사전 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두 사람은 오는 6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을 가질 예정입니다.